최근에 저기 그 도현이 형이랑 그 프로그램 시작하셨잖아요. 네. MC를 같이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MC 같이 하면서 뭘 물어보려고 이렇게 뜸을 들여요? 솔직히 그 윤도현 씨의 그 MC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 양반. 진행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솔직하게. 진짜. 아, 진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솔직하게요? 그동안 뭐 DJ나 그 화면상에서 봤던 거랑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뭐 이런 다른 점이 있더라 뭐 라든지. 수영 씨 빨리 주무세요. 내일 스케줄 있으신 아니요, 분인데. 제 질문에는 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사실 도현 오라버니의 어떤 진행 스타일이 그 네. 연예 뉴스를 진행할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 일단 뭐 연예 뉴스를 진행하고 계시지만 크게 자격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그런 일단 하신 얘기는 것 같아요. 네. 아니고요. 장기하가 나 잡는구나. 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수영 제가 씨. 평소에 그러니까 도현 오빠 스타일을 좋아했던 게 네. 약간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자기 얘기를 하는 듯한 어떤 그런 정말 공감에 갈수 있는 그런 스타일? 아유, 정말 사람 냄새 나는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 본인, 그래서 제가 네. 하면서 이제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오빠가 이제 약간 대본에 있는 약간 그런 어떤 멘트들도 정말 공감을 받을 만한 약간 그런 내용으로 바꾸기도 하시고 아, 딱딱한 내용도 그래서 뭔가 좀 인간미 있는 내용처럼 들리도록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리고 일단 본인이 공감이 안 가면 얘기를 안 하세요. 아니, 대본을 주면, 아이고, 공감하는 거 안 하려면. 아니, 너무 자격이 아니, 있어 얘기를 보이진 왜 않네. 이상한 쪽으로 발전시키는 아이고, 거예요, 장기하 그러네. 씨는? 아, 그러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닌데 왜 이상한 쪽으로 발전을 아니, 시키는 제가 거지? 듣기엔 그렇게 들려가지고. 아이. 그쵸, 그쵸. 그래서, 참, 평소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프로그램 봐도, 아, 정말 어떤, 이제, 방송, 뭐, 편집 생각하고 방송, 뭐, 이런 거다 중요하지만, 네. 오빠만의 어떤 정말 게스트를 정말 사람으로 생각해주고, 진솔한 이야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좀 너무 네. 좋았거든요. 아, 그래서 연예 정말. 뉴스를 할 때는 어떨까 싶었는데,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네, 저도 되게 네. 같이 하면서 감동을 받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호흡이 정말 잘 맞아요. 수영 씨랑.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좀 재미가 없긴 하지만은, 이렇게 칭찬 많이 들으셨으니까는, 윤도현 씨도, 그, 짤막하게 수영 씨한테 후배니까, 예. 예. MC 같이 하면서 격려의 말씀 한마디 아이고. 해주시고. 뭐 격려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정말 호흡이 잘 맞고요. 그리고 제가 기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믿는다는 거잖아요. 기댈 수 있습니다, 와. 수영 씨한테. 그렇게 기대세요, 자꾸? 수영 씨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혼자 화내는데, 네. 기댈 수 있을 아, 정도로 네네. 잘하신다, 아유,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밤에. 기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 정말 스피치 못할까 보다. 네, 심정적으로 기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수영 씨 이렇게 그 전화 연결에 저기 의견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제가 정말 급하게 전화받아서 진짜 죄송해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요, 좋았어요. 저 네. 다음에 한번 불러주세요. 같이 나가서. 이거 저기 여기 녹음해 놓습니다. 예.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수영 씨는 올 거예요, 아마. 아, 정말요? 예, 이렇게 사람들하고 섞여서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기대해 보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